하면서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엄청난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제작비 부담은 촬영하는 내내 고 김종학 PD를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신입할 때 진짜 많이 힘들어하셨거든요. 우리 찍을 때 또 전화가 오고 투자자들이 전화 오고 뭐 이런 식의 전화 오기 때문에 진짜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신입 제작사가 몇 번을 바뀌었어요. 중간 과정에서 이제 감독님 입장에서 투자가 안 되니까 제작사를 이렇게 옮겨질 수밖에 없었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경제적인 손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드라마도 크게 성공하지 못하면서 종영 이후 후폭풍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지난 5월 드라마 스태프와 배우들에게 피소를 당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누구보다 자존심이 강했던 김종학 PD가 최근 1년에 검찰 수사라든가 그리고 소송의 문제에 연루되면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작자 사업가로서의 김종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미숙한 부분들을 많이 드러냈고 이러한 부분들이 연출가로서의 명성에 흠이 가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김종학 PD는 최근까지도 중국을 오가며 새로운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연출을 작품을 하셔가지고 스태프들이나 연기자들에게 본인이 뭐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해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갚아볼 생각으로 좀 중국에서 많이 뛰고 계셨었어요. 5일 전에 통화할 때 이랬고 진짜 작품 생각밖에 안 하셨거든요. 근데 진짜 며칠 사이에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며칠 전까지 통화하던 30년 지기의 죽음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혀 내세웠구나. 이런 모험 같은 일이 있을 거라고 전혀 작품 생각밖에 안 하셨어요. 본인은 지금 실추된 이미지는 작품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아예 포기하고 계셨었다면 제가 이렇게는 않을 텐데 진짜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거든요. 최근까지도 새로운 드라마를 준비하며 재기의 의지를 보였다는 고 김종학 PD. 그런데 왜 갑자기 자신의 집이 아닌 원룸텔에 들어간 걸까요? 평소 김종학 PD가 가족들을 끔찍하게 여겼는데요. 하지만 집에 찾아갈 경우 착한 자들이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좀 피해를 주기 싫어서 혼자 좀 조용히 있었던 곳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본인 명의의 집은 이미 채권단에게 넘긴 상황.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혼자 지낼 곳을 찾았다는 고인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해야 할 일도 많았던 고인이기에 그의 극단적인 선택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빈소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죠, 일중 씨? 네, 그렇습니다. 애도와 함께 비통함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까지 취재한 빈소 분위기와 함께 고인과 함께했던 순간들 추억해보시죠. 드라마의 조연출하면서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즐거운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그때 알았거든. 좋은 대본을 뽑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든다. 파란만장했던 그의 36년 드라마 인생. 이제는 고인이 된 거장 김종학 감독. 하늘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듯 비가 추적추적 내렸던 어제 오후 분당의 한 장례식장에 고 김종학 감독의 빈소가 마련됐습니다. 그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에 많은 취재진들도 빈소로 향했는데요. 안타까운 비보를 듣고 가장 먼저 빈소로 달려온 탤런트 박상원 씨, 고현정 씨도 그 뒤를 이었습니다. 슬하에 두 딸을 둔 고 김종학 감독. 그래서 오랜 인연을 이어온 박상원 씨가 상주 역할을 도맡았는데요. 저기 여기 여러 가지 쇼핑 좀 안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 철수해서 낙원적으로 영화실을 옮길 것 같아요. 딸이 왜 옮기시게 되신 거죠? 여기가 지금 너무 거리도 그렇고 지금 너무
영화식이 너무 좁아서 그 좀 더 좀 옮기는 게 낫겠다. 그리고 잠시 후.